첫 번째로 이제 울산, 제주 원정을 떠난 울산 게임을 한번 볼 건데 아 스코어가 2대2가 나왔네요. 그래도 제주가 울산 상대로 못 이긴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 못 이긴 시간은 끝까지 좀 갖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고명희 선수가 중앙으로 정확히 치고 들어가면서 줄 곳이 가운데 없다 보니까는 사이드로 공을 뺐단 말이죠. 그게 김민준 선수한테 걸렸고 김민준 선수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수칙 있잖아요. 아, 그것처럼 치고 들어가다가 안으로 페인팅을 주고 본인이 원하는 왼발로 정확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는 오승훈 선수한테 정확히 가는 볼이었는데 왜 오승훈 선수가 놓쳤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승훈 선수가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훈 선수가 앞에 포인트였어요. 슈팅 포인트에서 본인이 서 있으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서 있었는데 정훈 선수 왼발에 공이 시야 확보가 안 되면서 오승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울산이 이제 첫 번째 골, 기분 좋은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앞서갔는데 또 제주가 만만치 않은 또 공격으로 바로 4분 만에 5분 만에 경기를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 진성욱 선수의 어시스트가 더 빛났다고 보여지는데 진성욱 선수가 이날 25라운드인데 25라운드 만에 첫 포인트를 공격 포인트를 네. 뭐 진성욱 선수 좀 더 1위는 포인트를 올렸다면 제주의 순위에 좀 더 큰 영향이 있었을 텐데 뭐 그래도 25라운드 터졌으니까 앞으로 쭉쭉 주민규 선수 이제 어시를 도울 수 있는 진성욱 선수가 되길 바라고 박스 안에서 주민규 선수한테 걸리면은 뭐 거진 100% 골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종 공격수로 선두예요. 득점 선두예요. 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민규 선수가 뭐 박스 안에서 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대단하고 주민규 선수가 빠른 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그 누구보다 침착하긴. 와 침착하더라고. 네, 모습으로 지금 또 득점 장면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불투스랑 그 전에 경합 사항에서 불투스가 넘어지면서 파울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울산 선수. 그렇죠. 제스처가 나오면서 이게 한번 울산 선수가 주춤하는 상황에 진호 선수는 바로 연결을 했고. 울산에게 다소 아쉽다면은 파울이 불건 안 불던 심판이 끝까지 좀 경기를 지속해 진행했으면 울산 선수도 좀 끝까지 진행을 같이 따라가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도 살짝 남는 장면이긴 해요. 그럼 이제 순간적인 울산의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거를 주민구가 또 포착을 해서 또 제대로 발을 갖다 대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제 후반 초반 한 10분 만에 또 주민규 선수의 역전골이 나옵니다. 주민규 선수의 아까 첫 번째 골도 마찬가지고 박스 안에서 주민규 선수 잡으면은 일은 납니다. 일을 내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워낙 침착하게 잘 잡아놓고 때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전에 이창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드롭볼로 뛰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볼의 센스는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였고 여기서 이창민 선수의 어시, 주민규 선수의 골 너무 기가 막혔지만 울산에게 좀 다소 아쉬운 얘기를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최전방에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생기긴 생겼는데 좀 너무 등하시하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창민 선수한테 너무 쉬운 공간을 내어줬고 제주가 여기서 잘한 거는 제주의 제루소 선수가 김기 선수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오면서 김기 선수가 빈 공간을 주민규 선수가 잘 찾아 들어갔고 뭐 걸리면 골이에요. 지금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대 상황에서 서로 양쪽 골문을 두들리는 경향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김기 선수가 볼을 잡고 전방에 그냥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시킨 거예요. 공중으로 뽕 눕게 싸움을 시켰는데 여기서 오세훈 선수의 피지컬이 권한희 선수를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연결하였습니다. 애매했어요. 이게 파울이냐 아니냐라는 시각적으로 좀 많이 애매했기 때문에 심판도 VAR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이 확인한 결과 정당한 몸싸움이다. 근데 이 화면을 봐도 크게 이제 뭐 손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찍어 누른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고 어쨌든 정당한 경합 상황에서 권한진 선수가 넘어져 버렸고 오세훈은 그거를 또 잘 돌아섰어 또. 네, 잘 돌아섰고 잘 잡아놨고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로 구석을 보면서 정확하게 때려넣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경기는 2대2 동점으로 끝났는데, 뭐 막판에 이제 바코 선수의 저런 멋진 드리블 돌파, 뭐 한 몇 명, 한 네 명을 제끼면서 슈팅을 좀 했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코가 정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너무 좋은데 이제 마무리가 좀 아쉬운, 득점이 터지지는 않고 있는 지금. 그래도 울산은 천만 다행인 게 지금 최전방에 있는 힌터제어, 그리고 백업 요원으로 활용하고, 지금 백업 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오세훈 선수가 득점을 보였다는 거는 지금 울산에게 고무적인 얘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제주는 주민규, 제르소, 진성우 이 쓰리톱인데, 지금 제르소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주민규 선수는 지금 본인의 역할 120%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진성우 선수가 이제는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지 제주의 공격력이 더 살아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울산 제주, 제주 울산과의 그 제주에서 열린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